사이언스투데이가 개편을 맞아서 과학 기자의 전문 코너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루에 한 명씩 찾아가고 있죠. 네, 그동안 음식부터 IT, 또 동물, 바이오까지 정말 다양한 코너들 만나보셨는데요. 그렇다면 한 주의 마지막인 금요일, 오늘 다룬 주제는 무엇일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주말이 네. 다가오니까 뭐 데이트 준비하시는 분들 영화나 공연 많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준비한 코너 바로 문화 속에 숨은 다양한 과학을 찾아보는 시간, 과학 스포일러입니다. 양희용 기자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코너 이름이 과학 스포일러입니다. 네. 근데 스포일러라는 단어 전안 좋아하거든요. 아, 네. 미리 다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영화나 뭐 공연, 뭐 전시 같은 거 보면서 주인공은 왜 저럴까? 저 장면은 정말 그럴까?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텐데요. 네. 그런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코너를 만들기 위해서 앞에 과학을 붙여서 과학 스포일러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앞으로 제가 미리 공연이나 영화 같은 것들을 좀 보고요. 그 안에 숨은 과학적인 내용만 이렇게 속속 뽑아서 전해드릴 예정인데요. 금요일 오전에 제 코너만 본방사수 하신다면, 뭐 주말 데이트에서 평론가 혹은 과학자 못지않게 아는 척, 멋진 척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근데 오늘 오프닝에서 블랙데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혼자인 분들은 어떻게 하라고? 뭐 미리 알아두면 나중에 이제 실제로 뭐 애인이 생겼다거나 같이 볼 사람이 있을 아하. 때 이야기하면 좋을 점수 거고요. 네, 따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뭐 어디서 대화가 나왔을 때도 충분히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본방사수를 꼭 해야겠습니다. 네. 양 기자가 옛날에 또 문화부 기자로 활동을 하셨잖아요. 그런 만큼 이 코너 어떻게 잘 이끌어 나가실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자, 양혜영 기자의 과학 스포일러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Our mission is to intercept a research pod from Mars. This is the 화성 first 탐사선이 capsule 가져온 ever to come back 토양에서 from the planet. 그 속에서 발견된 미지의 생명체가 나타납니다. We're looking at the first proof of life beyond Earth. Look how fast it's growing. It's beautiful. Every single cell is a muscle cell and a nerve cell. 이 우주 생명체는 스스로 진화하며 점점 강해지고 결국 인류 최대의 발견은 곧 공포로 바뀝니다. These creatures wiped out Mars millions of years ago. If we let it get to Earth, we'll risk all human life. Let's kill the thing. 도망갈 곳 없는 우주 정거장. 과연 그들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영화 라이프입니다. 이게 양희영 기자의 박진감 넘치는 내레이션과 네. 함께 하니까 뭐 주말 영화 저도 처음 프로 본것 같아요. 알려드리나요? 예. 네. 어색하네요. 자, 이게 영화 라이프를 짧게나마 보셨는데 이게 지금 2주 차인가요? 네, 박스오피스 개봉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게 네, 어떤 지난주에 개봉 영화인지 중. 좀 궁금하네요. 네. 저는 사실 사전 정보 없이 시사회에서 영화를 먼저 봤는데 예.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도 깜짝깜짝 놀래서 사실 마지막쯤 되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약간 민망할 정도로 나름은 재밌게 봤습니다. 예. 저도 혼자 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저처럼 겁 많은 사람이 아, 안 혼자 돼요, 보면 안 돼요. 안 되겠네요. 큰일 납니다. 많이 놀랍니다. 근데 이게 SF 영화인데요. 뭐 일각에서는 스릴러 장르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게 좀 무서운가 봐요, 네, 굉장히. 좀 저는 사실 무섭게 봤고요. 뭐 그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영화 이 라이프가 화성 생명체를 그렸기 때문에 영화 마션처럼 화성에 대한 이야기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제가 보기에는 우주 정거장을 배경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영화 그래비티와 조금 더 비슷하고요. 미지의 생명체에 관한 이야기를 그렸다는 점은 영화 프로메테우스나 에일리언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아, 근데 너무 많이 알려주신 거 아니에요? 벌써 스포일러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네. 뭐 SF 덕후들은 사실 이 말만 들어도 조금 이제 결말이나 마지막 장면들이 좀 예상하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실제로 이제 이 라이프는 짧게는 뭐몇 년, 또 길게는 몇십 년 안에 일어날 법한 이 미지의 우주 생명체를 찾는, 발견하고 만나게 되는 이야기를 좀 사실적으로 그려냈다는 점에서 우선 좀큰 점수를 줄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기능을 가진 이 단세포 생물을 발견했다는 점이 사실 설득력을 되게 높였고요. 제작진이 실제 우주 속에, 그 뉴스 속에서 있는 이야기처럼 이 우주에 관련된 이야기들, 영화에 나오는 장면들을 표현을 하기 위해서 우주 생물학자, 또 우주 약물 전문가 등이 많은 과학자들의 조언을 받아서 이 새로운 형태의 우주 생명체를 그려내는데 굉장히 고심을 했다고 합니다. 어허, 이 라이프는 배경이 일단 화성이잖아요. 생명체 관련 이야기인데 오늘 새벽에 나사가 중대 발표했잖아요. 네. 토성의 위성에서 아까 열수구가 발견됐기 때문에 생명체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 화성에서도 실제로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물의 흔적을 찾았기 때문인데요. 오늘 나왔던 토성망도 마찬가지로 이제 물이 있을 것이라는 어떤 존재 가능성을 찾았고, 그래서 생명체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거고요. 이 영화에서도 결국에는 그런 생명체가 있을 거라는 가정하에 그 생명체를 찾았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네. 뭐 많은 사람들이 우주에 제일 관심이 많고 또 우주하면 미지의 생명체에 대한 상상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영화 속의 미지 생명체 실제로 존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사실 이 영화를 보면서 가장 처음 든 궁금증 정말 이런 생명체 존재할 수 있을까? 특히나 모든 세포가 뭐 근육세포이면서 뇌세포, 또 시각세포인 생명체가 진짜 존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사실 결론부터 만약에 말씀드리면요. 영화 속 우주 생명체는 실존할 수는 없습니다. 이 영화 속 우주 생명체가 영화 속에서 살기 위해서 뭐 산소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유기물을 먹고 몸집이 커지는 장면들이 나오면서 아, 실존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드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는 생물학에서는 여러 기능을 가진 단세포 생물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나사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하셨던 김성환 교수의 말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아주 많은 세포가 뇌를 구성하듯이 여러 가지 여러 개의 세포가 모여서 한 기능을 할 수가 있는데 영화 라이프에 나오는 생명체는 세포 하나가 심지어 그것도 세 가지 시각 기능과 뇌 기능, 근육 기능을 다 한다는 것은 아주 파격적인 설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에 대한 이해가 가능할 정도로 과학 지식이 방대해진다면은 그때에는 그런 생명체가 존재한다고 또 결론이 바뀔 수도 있을지도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이게 전문가들도 의견이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아직 확답을 할 수가 없으니까 미지의 세계인데 근데 영화 속의 우주 생명체가 허구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존재한다면은 영화가 너무 무서워서 그런지 맞아요. 이게 반갑지만은 않을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그런 생각 좀 많이 했었어요. 예. 자, 그러면은 이 코너 속의 코너죠. 코코너. 양 기자가 뽑은 이 작품 이 장면 함께 보실까요? 네. Any moment now, 8 maybe 9 o'clock. Great, if you can't save it. Spoiler alert. I'm saving it. I see it. Come on. Woo! Q Instagram. 네, 이 장면은요.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나오는 장면입니다. 예. 이 국제 우주 정거장으로 돌아와야 하는 화성 탐사선이 갑자기 궤도를 이루면서 회수를 못할 상황에 처하게 되고요. 어허. 그래서 이 영화 속 주인공들은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이 수동으로 전환시켜 탐사선을 회수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 장면이 나옵니다. 이 보신 장면에는 사실 과학적인 정말 맞는 사실, 그리고 또 과학적 오류 이렇게 동시에 존재하는데 한번 앵커분들 맞춰 보실래요? 뭐가 진짜고 아닌지. 뭘까요? 전 자막을 좀 열심히 봤는데 대사를 보니까 예. 이게 8시나 9시 방향으로 도착한다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네. 그러면 이게 화성 탐사선 저렇게 날아올 수 없다. 아니면 뭐 이 탐사선 잡는 장면이 나오고 막 환호를 하잖아요. 네. 뭐 그런 거에 좀 오류가 있지 않을까. 어떻습니까? 정답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우선 화성에서 출발해서 지구 쪽으로 날아오는 탐사선. 이건 뭐 아직 시도한 바는 없지만 존재 가능을 할 수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네, 그렇죠. 이론상으로는 실제로 가능할 수 있고요. 아하. 그리고 또 대사에서 아까 보셨다고 하셨지만 8시나 9시 방향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아주 정확한 궤도 이런 걸 계산할 수 있어서 지금도 충분히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궤도를 잃고 날아오는 이 회수선이 우주 정거장이 낙하채는 영화에서처럼 이렇게 딱 낚아채는 장면은 사실상 불가능한데요. 이 실제로 우주를 떠다니는 우주파편이 초속 한 7, 8km라고 합니다. 이게 총알의 한 20배 정도의 속도예요. 아유, 부딪히면은 다치겠네요. 네, 그렇죠. 엄청 예, 빠른 예. 거죠. 그리고 이렇게 빠르게 날아오는 것도 문제지만요. 우주정거장이 멈춰있는 게 아니라 지구를 하루에 16번이나 돌고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영화에서처럼 이 날아오는 물체를 이 찰나의 순간에 아주 정확하게 잡는다. 이거는 이제 불가능한 거고요. 또 날아오는 탐사선의 궤적을 뭐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계산을 하고 우주정거장의 상대 속도까지 그 속도에 맞춰서 만들어놨다 하더라도 탐사선을 잡는 순간의 충격량, 아까 말씀하셨지만 총알 맞는 것처럼 엄청나게 큰 영향을 그쵸, 네. 받죠. 어마어마할 것이기 때문에 실제 상황이라면 이건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실제로 우주정거장에 그 도킹하고 랑데뷰하는 게 정말 어려운 거라고 하잖아요. 네. 정말 그 미세한 오차로도 실수를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궤적을 정확히 계산하기도 어렵거니와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거, 충격량, 그것을 그쵸. 아, 우리가 좀 꼼꼼하게 짚어봤는데 이런 거 다 따지고 보면은 영화 속 이야기는 다 거짓말이니까 실제로 저런 시나리오가 만들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시작도 못했겠죠. 예. 네. 자, 그러면은 양 기자가 뽑은 이 라이프의 팩트 점수는 몇 점입니까? 과학 팩트 점수. 네, 보시죠.
영화 라이프, 시작은 흥미로운 설정이었는데 결국 익숙하다. 과학 팩트 점수 3점입니다. 아, 3점. 5점 만점에 3점. 이 정도면 그래도 꽤 선방한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자, 오늘 과학 스포일러 첫 번째 시각 영화 라이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양희영 기자였습니다.